자, 구독이랑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네, 안녕하세요. 후쌤입니다. 영상을 못 올린 지꽤 됐어요. 오늘은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초 디자인에서는 좋은 점수를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좋은 점수를 맞은 기초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일단 형태는 틀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으로 물체를 그려냈을 겁니다. 그리고 채색도 깔끔하게 잘했을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 뭐 형태라든지, 다양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채색이라든지, 이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일단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발판은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다양한 시점, 채색을 잘한다고 하면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친구가 형태, 다양한 시점, 기본적인 채색을 할줄 아는 이 친구가 항상 높은 점수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바로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아, 놀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친구는 그 학교에서의 친구들이 아니라 그림에서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기초 디자인이 안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많이 말하는 건데 친구라는 건 뭐냐면 연출과 받쳐주는 물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기초 디자인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몽키 스패너와 식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몽키 스패너와 식빵을 그 주제부 부분에 이렇게 찍는 표현을 했어요. 자,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연출을 한 친구는 몽키 스패너와 식빵을 똑같이 찍는 대신에 식빵에 있는 빵끈, 빵끈이 조금 풀어지고, 그리고 식빵들의 조각도 막 튀기는 그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한 그 친구를 만들어주라는 소리를 잘 표현하는 친구는 방금 제가 말한 빵끈도 흘러가고 조각도 튀기는 이 친구죠. 소심한 연출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출을 해서 여러 가지 친구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심하게 찍지 말고 팍!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풀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라고 했는데 연출과 받쳐주는 물체 두 가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연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소심하게 연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출해서 더 많은 요소들을 그려줘라. 자, 그리고 받쳐주는 물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혼자 뭘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두명 이상, 세명 이상 정도를 같이 그려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연필이랑 리본이 나왔어요. 연필이랑 리본을 가지고 일반적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절지의 연필과 리본으로 구성을 하는데 자, 사절지 아래쪽 부분에 연필로 주제부 부분에 이렇게 크게 가고 있습니다. 연필이. 연필과 리본을 가지고 주제부 부분을 막 구성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필이 방금 아래쪽에서 크게 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연필 부분을 혼자 가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본을 가지고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를 감는다든지, 연필이 부서지면서 이쪽으로 향한다든지, 친구들 또는 부수적인 요소들을 계속 그려 주는 겁니다. 혼자 두면은 그림 자체가 심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들을 그릴 때그 친구랑 같이 놀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들을 하나씩만 더 그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그려왔던 그림보다 더 좋은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좋은 그림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기초 디자인을 그릴 때 친구를 만들어주자. 자, 그리고 그 친구는 연출과 받쳐주는 물체, 즉 부수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그려주자입니다. 그 연출을 할 때는 소심하게 말고 적극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